고등학교 방문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너무 설레고 또 즐거워요. 네, 학교도 엄청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고. 맞아. 이렇게 에이, 너무 뭐야? 너무 그래요.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안양대학교 축제 컨셉이 놀이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혹시 프로미스나인 분들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아, 너무 네, 좋아하죠. 저 좋아합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타진 못하는데 놀이공원을 너무 좋아해서 놀이공원에 오면은 약간 회전목마나 바이킹 이런 걸 꼭 타는 것 같아요. 범퍼카 이런 거. 맞아요. 놀이공원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약간 설레는 그 분위기를 꼭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또 다른 분 놀이공원 가면 꼭 하는 거 있나요? 저는 회전목마를 꼭 타는 것 같아요. 약간 놀이공원의 그런 낭만이잖아요. 맞아, 맞아. 아니면 롤러코스터? 그런 거 꼭 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놀이공원은 먹거리 아닌가요? 그쵸? 맞아, 맛있는 거. 맛있는 또, 맛있는 냄새도 또 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예쁜 걸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머리띠 같은 거. 맞아요. 네, 정말 놀이공원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본인이 축제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 대학교 축제에서 어떤 걸 가장 즐기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 있어요. 여기에 막 먹을 거 막 팔잖아요. 거기서 진짜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내가 제일 많이 먹을 거다. 네. 저도 먹거리를 생각했는데 혹시 대학교에도 막 반티 같은 거 있나요? 반티? 반티요? 반티 이런 거 있어요. 반티? 네. 반티?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동물 잠옷 입고. 대학교에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저도 잘 몰라요. 대학교에는 꽈티가 있었어요. 꽈티. 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로미스나잇 분들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프로미스나잇 분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네, 멤버들 기분이 어떠세요? 앞두고 있는 소감? 네, 지금 정말 며칠 안 남아서 저희가 하루하루 연습으로 불태우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너무 설레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오시는 분 계신가요? 와! 와!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안양대학교 와서 길을 잔뜩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듬뿍 네, 갖고 가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다치지 않고 콘서트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조금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건 많죠. 뭔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무대들도 있고 스프를 그러면 살짝 뭐 수록곡 안무가 없었던 무대나 유닛곡의 무대도 있다는 거. 네, 이 정도까지만. 아, 본 적이 없는 무대. 네, 처음 맞아요, 보는 무대가 맞아요. 많을 거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에 오시는 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미스나잇 분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인 우리 프로미스나인 분들의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야, 역시 공연이 제일 반응이 좋네요. 네, 그러면 첫 곡으로 보여주실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첫 곡으로는 DM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여름에 활동했던 Stay This Way와 Feel Good 준비했습니다.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대를 잠깐 정리하고 프로미스나인 분들의 공연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쉬우시죠? 그래서 우리 프로미스나인 분들이 우리 안양대학교 학생분들과 팬분들을 위해서 한 곡을 더 준비했다고 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 있나요? 뭐라고요? 혹시 저희 곡 알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곡 우리 프로미스나인 분들 들려드릴 거고요. 프로미스나인 분들 마지막으로 안양대학교 학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서트 전에 이렇게 안양대 와가지고 기운 팍팍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뒤에 계신 분들까지 훅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계속 잘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곡이니까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그럼 저희 인사는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네. 뭐예요? 안양대학교 학생들을 안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양이? 냥냥이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되게 귀엽다. 귀여워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좀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안녕. 네, 여러분, 저희 너무 이렇게 즐겁게 즐기다 가고요. 여러분들도 남은 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 위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맞춤춤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